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도전영작과 수능영단어 9900 바이교재 55회가 되겠습니다. 독양연법하고 청계구령단어 3300교재를 통해서 영작의 룰을 익히고 영작의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도전영작과 수능영단어 9900 가위바위보 이 세 권의 시리즈교재를 통해서 영작연습을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독양연법 끝냈고요. 청계구령단어 3300교재 끝냈고 도전영작과 수능영단어 9900 가위교재 끝냈고 지금은 바이교재 오늘은 55회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 시중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할게요. 자,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한다. 이게 가장 먼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주어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자신이 알고 있는 어법지식을 총 동원해서 이 빈칸을 채워나가면서 영장 연습을 하는 겁니다. 빈칸을 고민하면서 채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콩글리시 영작을 피하고 원어민적인 사고로 원어민 수준의 올바르고 정확한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빈칸에 이렇게 철자가 주어져 있는 부분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 단어들은 독양연문법 교재나 청계구령단어 3300 교재나 도전영작왕 가위교재나 이교재 바위교재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학습을 해서 알고 있는 단어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표현들을 자꾸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한 거고요. 온전하게 빈칸에 남아있는 부분에는 오늘 학습한 단어가 위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가볼게요. 1번. 우리는 또한 겸손을 배양할 때 반성의 필수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겸손을 배양할 때 이 반성이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동사 부분을 찾아라. 강조한다. 현재 시제죠. 자, 주어는 우리가 되겠네요. 우리는 강조한다. 자, 뭘 강조합니까? 반성의 필수적인 역할을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배치하면 되죠. 겸손을 배양할 때라는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자, 또한 이거 부사고 또한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영문을 볼게요. 주어 we, also 또한 강조한다 동사 자리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강조하다 이로 시작한 단어 이미 알고 있는 단어죠. 그렇습니다. emphasize. 자, 뭘 강조한다 그러냐면 반성의 필수적인 역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role 역할이니까 필수적인 역할 어부 무엇이니까 이게 반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반성의 필수적인 역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필수적인 이로 시작한 단어 그렇습니다. essential. essential role of 자, 여기 반성이란 표현. 반성, 반사 이 표현 오늘 학습 표현 있었죠. 반성, 반사. 심사숙고 이 표현. 그렇습니다. reflection. 자, 남은 말이 겸손을 배양할 때 이런 표현인데 지금 뭐뭐 할 때라는 when을 써서 만든 게 아니라 in으로 표현을 해놨죠. 그렇다면은 in ing란 표현 뭐뭐 할 때 이런 표현이 되죠. in ing. 자, 배양할 때니까 배양하다 시로 시작한다는 배양하다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cultivate. in ing 해야 되니까 in cultivating. 여기다가 겸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겸손이란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었죠. humility 이거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We also, 자, 여기 강조한다. emphasize. E-M. P-H, P-H-A-S-I-Z-E. emphasize. D, 여기 뭡니까? 필수적인, essential. E-S-S-E-N-T-R-A-L. essential role of, 여기 반성, reflection. 오늘 학습한 표현. R-E-F-R-E-C-T-I. reflection. in 자 배양하다 cultivate c-u-l-t-i-v-a-t 이 빼고 cultivating in ing 뭐할 때라는 표현 여기는 뭡니까? 겸손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humility h-u-m-i-l-i-t-y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We also emphasize the essential role of reflection in cultivating humility.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도로가 더 좁고 울퉁불퉁했다. 앞바퀴가 돌 위에서 비틀거렸을 때 자전거 위에서 균형 잡기가 갑자기 더 어려웠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 부분이 더 좁고 울퉁불퉁했다 하니까 사실 동사 안 보이죠. 울퉁불퉁한, 더 좁은 이런 형용사가 생각나죠. 이럴 때 동사 안 보일 때는 비동사를 집어넣어서 주어 동사를 맞춰주면 되죠. 자, 울퉁불퉁 했다니까 과거시로 가면 되겠고요. 주어는 도로가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The road. 도로가 더 좁고 울퉁불퉁 했다니까 더 좁은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네요. 비교급으로
narrow가 좁으니까 더 좁은 narrow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And 울퉁불퉁한이란 표현, 이거 올락선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죠? bumpy.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앞바퀴가 돌 위에서 비틀거렸을 때, 자, 뭐뭐 했을 때 이거 부사절로 만들면 되겠고, 주절에 가가지고 자전거 위에서 균형 잡기가 갑자기 더 어려웠다. 여기도 동사 부분이 더 어려웠다. 과거시제죠. 여기도 어려운이라는 형용사지 동사가 안 보일 때는 비동사를 삽입. 갑자기 더 어려웠다. 과거시제로 가면 되겠고, 뭐가? 균형 잡기가.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어디에서? 자전거 위에서. 균형 잡기가. 균형 잡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잡기. 그렇게 하면 이제 뭐뭐 하기. 동명사나 투병사 이런 걸 이용해서 주어로 쓸 수가 있죠. 또는 그 가주어 있을 도입해서 진짜 주 투부정사나 뭐 이런 것들을 뒤로 보낼 수도 있고 그러죠. 자, 영문을 볼게요. 자, 있을 도입한 거 보니까 가주어를 썼네요. It was, 자, 더 어려웠다니까. 자, 갑자기 더 어려웠다 이렇게 돼 있네요. 갑자기라는 부사구도 삽입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H로 시작한 단어가 나온 거 보니까 어려운 hard 여기다가 더 어려웠다 그러면 harder 비교급을 쓰면 되죠. It was harder 그러면 더 어려웠다인데 갑자기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갑자기라는 단어 쓰면 되겠네요. It was suddenly harder. 자, 뭐 하는 게 진짜죠. 투부정사를 뒤로 보내서 to balance 균형을 잡기가 균형 잡기가 어디에서 자전거 위에서 on the bike. 자, 여기 갑바퀴가 돌 위에서 비틀거렸을 때 뭐뭐 할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as를 썼어요. as 주어 동사 맞추면 비틀거리다가 동사고 주어가 앞바퀴가 되겠네요. 자, 앞바퀴 the front wheel 얘가 비틀거렸을 때 올락선 표현에서 비틀거리다 이거 썼죠? 이걸 쓰면 되겠죠? wobble 이 단어 과거로서 가면 되겠죠? 시제 일치하게서 wobbled over stones 돌 위에서 자 이렇게 되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The road was 더 좁은 narrower N-A-R-R-O-W-E-R narrower and 울퉁불퉁한 bumpy B-U-M-P-Y It was 저기 갑자기였죠. Suddenly S-U-D-D-E-N Suddenly S-U-D-D-E-N-L-Y Suddenly 더 어려웠다. Harder H-A-R-D-E-R 뭐하기가 To balance 균형 잡기가 On the bike As the front wheel 앞바퀴가 비틀거렸을 때 비틀거리다 올라서 표현 wobble W-O-B-B-L-E 과거로 wobbled over stones 자 이렇게 적으면 되죠. The road was narrower and bumpy. It was suddenly harder to balance on the bike as the front wheel wobbled over stones. 3번 보겠습니다. 3번 우리는 너무 바쁘고 성급해하여 끌어안거나 독서하거나 놀거나 우리 아이들 말을 들을 시간도 낼 수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말을 읽으면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런 표현 얼른 떠올릴 수 있겠죠. 자, 너무 바쁘고 성급해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뭐뭐할 수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구문이 떠오르면 되겠죠. 너무 뭐해서 뭐뭐하다 이 표현 크게. 크게 봤을 때 너무 뭐해서 뭐뭐하다 이런 표현 떠올리면 되겠네요. 자 일단 주어는 우리가 되겠죠. 너무 바쁘다, 성급해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너무 뭐해서 뭐뭐하다 so that 용법 이런 거 떠올릴 수 있겠죠. so that 용법에서 그 뒤에 주어 동사 자리를 또 맞추면 되니까 뭡니까? 시간도 낼 수가 없어서는 안 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조동사 표현 들어가면 되고 부정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뭐 다시 할게요. 자, 끌어안다, 독서하다, 놀다, 우리 아이들 말을 듣다. 그럴 시간 이렇게 하면 되죠. 끌어안을 시간 뭐. 독서할 시간, 놀거나 놀 시간, 우리 아이들 말을 들을 시간 이런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자 영문을 볼게요. 자 우리는 should never 너무 바쁘고 성급해서
We should never be so 바쁜 이렇게 하면 되겠죠. Busy and so 성급해하여 이런 표현 하면 되죠. 성급해하여 성급해하는 이런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Rush it. So 대용 뭐라고 하면 되죠. That we cannot 시간을 내다라는 표현 make time to 뭔 말 시간을 내다 이렇게 표현 되죠. cannot make time to 끌어안다. 자, 오늘 학습한 표현에서 끌어안다, 파고들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snuggle to read 독서하다 그다음에 놀다 to play and 우리 아이들 말을 듣다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to listen to our 아이들, children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크게 보면 so 여기도 so 있고 that 용법으로 that 자리에서 주어 we로 잡았고요. 예, we cannot make time 뭐 말 시간을 낼 수 없다죠. 그래서는 안 된다. never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습니다. We should never be so busy and so rushed that we cannot make time to 여기 끌어안다 snuggle to read to play and to listen to our children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We should never be so 바쁜 busy and so 성급한 rushed 소대구문 that we cannot make time to 끌어안다 snuggle to read to play and to listen to our either children.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We should never be so busy and so rushed that we cannot make time to snuggle, to read, to play and to listen to our children.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고의적인 감염은 연구자들이 일부 새로운 전염병뿐만 아니라 인류의 가장 오래가는 일부 전염병의 기본적인 진행을 연구하여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동사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죠. 동사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 조동사 표현 삽입을 해서 쓰면 되겠죠. 주어는 고의적인 감염이 되겠네요. 이 고의적인 감염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 이전에 또 연구자들이 일부 새로운 전염병뿐만 아니라 인류 오래가는 일부 전염병의 진행을 연구하여 연구하다 이게 동사 부분이죠. 연구하여 뭔 말인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고의적인 감염은 자 연구하는 것의 주체는 연구자들이죠. 연구자들이 연구하죠. 뭐를 연구합니까? 일부 새로운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오래가는 일부 전염병 기본적인 진행 이거를 연구하여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하는데?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데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뭐뭐 뿐만 아니라 뭐뭐 그럴 때 not only A, but also B 뭐 이런 것도 올 수 있겠고 순서를 바꾼다면 A, as well as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죠. 자, 영문을 볼게요. 주어가 고의적인 감염이었죠. 자, 고의적인 감염 이렇게 쓰면 되죠. 고의적인이란 표현 deliberate 이거 있죠. deliberate 감염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infection deliberate infections can help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연구하여 누가 연구한다겠죠? 연구자들이 연구한다겠죠? 연구자들이 연구하여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뭐를? 새로운 백신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니까. 자, can help. 도와줄 수 있다. 자, study. 연구하다죠? 뭐를 연구합니까?
자, 기본적이니까 여기 기본적인 진행 그러면 되죠. 진행. Boy of some of 인류의 가장 오래가는 자, 뭐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나돈니를 쓴 게 아니고 A, SLS, B 이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일부 새로운 전염병뿐만 아니라 SLS 쓰면 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인류 가장 오래가는 일부 전염병의 기본적인 진행을 연구하여 and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develop 새로운 백신 이렇게 하면 되겠대요. and develop new vaccines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말이 약간 그 연구자들이 연구하여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이런 표현을 썼네요. 물론 to 부정사로 써도 되지만 help 자, 여기 도와주는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말을 바꿔본다면 연구자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것을 돕는 것. 그 말은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연구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죠. 연구자, R로 시작하는 표현, researcher가 있죠. Help researcher study the basic, 기본적인, 뭡니까? 진행, 그러면 되죠. 진행이라는 표현, 원활성 표현이 있었죠. 진행. progression, 이거 있었죠. basic progression of some of 인류의 가장 오래가는 일부 전염병. 이렇게 하면 되죠. 일부의, 자, 인류의란 표현이 나오면 되죠. 인류의 가장 오래가는, 자, disease가 있고 병이니까, 전염병이란 말이 되니까, 여기다가 전염병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가장 오래가는 전염병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인류의 이름서죠. 인류가 뭡니까? H로 시작한 단어 humanity 이거 있죠. humanity's most 오래가는 enduring 전염병은 infectious diseases 이렇게 할 수 있죠. infectious diseases 뭐뿐만 할 때 SLS some new ones and develop new 여기 뭡니까? vaccine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여기 뭡니까? 고의적인 deliberate, D-E-L-I-B-E-R-A-T-E. deliberate, 자, 감염, infection, I-N-F-E-C-T-I-O-N, infection, 복수로 쓸게요. deliberate infections can help, 누구를 도와준다겠죠? 연구자들, researchers, researcher, R-E, research, R-E-S-E-A-R-C-H, E-R, researcher, 복수로 쓸게요. researchers study the basic 기본적인 진행 progression P-R-O-G-R-E-S-S progression of some of 자, 인류의 humanity H-U-M-A-N-I-T-Y humanities 자 most 뭡니까 가장 오래가는이죠 enduring E-N-D-U-R-I-N-G enduring 전염병 infectious diseases 그러죠. INFC infectious TIOUS infectious diseases 뭐뿐만 아니라 뭐또 그때 as well as some new ones and develop new 자 넘어갈 것 같으니까 살짝 줄여 볼게요. 저기 백신이죠. vaccines 복수로 쓸게요. 자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deliberate infections can help researchers study the basic progression of some of humanity's most enduring infectious diseases as well as some new ones and develop new vaccines. 자 여기까지네요. soon to be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을 다 써먹었습니다. 이 표현들 다시 한번만 살펴보고 오늘 공부 마칠게요. 자 오늘 학습한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reflection 그러면 반성, 반사, 반영, 심사숙고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reflection. rush it 그러면 서두른, 성급히한, bumpy 울퉁불퉁한, 차가 덜컹거리는, progression 점진적인 진행, 진전 이런 표현, enduring 지속되는, 오래가는, humility 겸손, 비하, 양면성이 있죠. infectious 그러면 전염성이 있는, 전염되는, wobble 비틀거리다. 자, 그다음에 snuggle 끌어안다, 바싹 파고들다, 들이밀다, 개가 코를 갖다 대다 이런 표현, snuggle. vaccine 일반적으로 접종용 백신 이걸 얘기하죠. Now, this is all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until the end. Please subscribe to this channel and hit the like button if you think this video is useful for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and see you again in the next video. Bye.